돈 좀 없어? 나 돈 좀 꺼주라. 아빠 선물 사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네. 너 선물 아직도 안 샀어? 아, 돈 있어야 선물 사죠. 돈 좀 빌려주세요. 잘한다. 그 용돈 다 어디다 쓰고. 으이, 한심한 놈아. 아, 돈 좀 빌려줘. 아빠한테 효도 좀 하게. 양심도 없는 놈아 됐어. 어버이날인 거 뻔히 하면서 대책도 없이. 아, 작은 누나. 나한 푼도 없어. 나 털털 털어서 선물 샀어요. 아, 정말 미치겠네. 이모! 이모! 저건 언제 털이 쳐주려고 진짜. 정은아! 어, 동자! 오! 떠오르는 색별 이동욱이다! 놀리지 마. 진짜로 내 친구들이 오빠 되게 좋아해. 너 연기가 점점 늘더라. 아유, 그만해라. 오빠 참 집 옮긴다면서? 어, 사무실이랑 너무 멀어서. 어디로 옮긴대? 청담동에 오피스텔 하나 얻었어. 어, 동욱이 왔냐? 들어와. 예. 오빠 이제 집까지 옮기면 진짜 보기 힘들어지겠다. 더 유명해지기 전에 사인 한 장 받아놓을까? 짐은 다 쌌어? 아니, 가서 싸야지. 같은 서울인데도 되게 멀어지는 것 같다. 그래? 그렇지. 너랑 나랑 초등학교 때부터 이 동네를 한 번도 벗어나본 적이 없는데 강남이 되게 먼 것 같은데. 맨날 강남 가서 놀면서. 그러게. 거리보다는 네가 갑자기 너무 유명해져서 멀어지는 것 같나? 이왕 시작한 거 꼭 성공해라. 성공하겠지 뭐. 너 나중에 바쁘다고 내 인터뷰 거절만 해봐. 그냥 발로 그냥. 나 안 그래도 저 스포츠신문에서 인터뷰하자고 질문지 보내왔던데. 어, 정말 벌써? 근데 거기 첫사랑에 관한 질문도 있더라. 네 얘기 해도 돼? 그럼 나야 영광이지. 갈게. 가기 전에 내일 들릴게. 그래, 잘 가. 왔는데. 흥순아 자주 놀러와. 아, 진짜. 그 근처에 또 정형외과 없나? 확도 옮겨버릴까 봐. 혹시. 네, 괜찮아요. 정리할 게 있어서요. 오늘 이사 간다면서요? 예, 네, 지금 가요. 아, 섭섭하다. 자주 놀러 오세요. 그럼요. 배웅해야지. 나도. 괜찮은데. 연아, 잘 지내. 또 보자. 아, 일이 왜 이렇게 됐다 후지게 돌아가냐? 아, 기다려요. 나도 갈래. 출발했어? 네. 야, 흥수야, 옷장 정리 좀 해라. 이거 온통 다 뒤섞여 있다, 이게. 예, 잠깐만요. 그래. 이게 뭐야, 이게 다. 이게 뭐야? 아, 기분이 참 이상하다. 집안으로 간 것도 아니고 코앞으로 갔는데 뭘. 그래도 아, 왜 이렇게 자식 떠나보낸 것처럼 허전하지? 이 자식은 좋은 데로 옮겨서 내 생각을 하지도 않겠지? 야, 흥수야, 흥수야, 이거 좀 봐봐. 어? 이거 다 동욱이 거지? 이거 다 놓고 갔어. 어, 진짜네? 아, 이 자식 어제부터 짐 싸더니 뭐 이렇게 놓고 갔어? 어, 다 비싼 것들이네. 전화해서 가져가라 그래. 어. 어, 여보세요? 어, 동욱이야, 난데. 어, 촬영 중이거든? 빨리 얘기해. 아, 야, 너 가고 나서 보니까 이 물건들 되게 많이 놓고 갔어. 그래? 아, 다 갖고 온 줄 알았는데. 아니, 아니야, 되게 많아. 야, 이거 언제 올래? 너 예, 이거... 갑니다. 여보세요? 아, 갈 시간 없는데. 아, 맘대로 해. 어? 어, 나 나중에 통화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뭐래? 아니, 올 시간 없다고 맘대로 하라는데. 아니 저보고 맘대로 하라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아, 네가 전화를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내가 전화했으면 나보고 맘대로 해라 그랬을 거 아니야. 이거 누가 찾았는데. 아, 억지 좀 쓰지 마세요. 제가 룸메트인데 제가 당연히 가져야죠. 누가 억지를 쓰는데 누가? 그렇게 따지면 이 집 주인 누군데? 그럼 내가 아, 다 진짜. 가져야지. 아, 답답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 좋아. 그래. 게임해. 그게 공정하겠네. 그래. 해. 좋아. 아, 형! 형! 그래. 무슨 일이네. 아,
아니 동우가 나보고 맘대로 하라 그러는데 어? 아 누가 자꾸 같이 가려고 그러잖아. 집안을 다 흩뜨리잖아. 이것도 말이 되는 거야? 아 무슨 뭐 그런 거 갖고 그러세요. 아 그래서 우리 게임하기로 했어. 형 좀 심판 좀 봐줘. 어? 게임해갖고 이기는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갖기로 했어. 안승이 좀 심판 좀 봐줘. 아휴 나한테 둘이 알아서 하세요. 아 안 돼 공정하게 안 해야지. 아 형 좀 종목도 좀 정해줘. 뭘 하지? 아 저 뭐 힘쓰고 그런 거 안 돼. 그런 거 불공정해. 누가 그런 거 하죠? 아 빨리 좀 정해줘. 형이 정해줘야 아, 공정하지. 아무거나 좋아. 아무 그럼 뭐 그래 구구단을 외자 그런 거 하면 되겠네. 어 그거 좋다. 그래. 단판 승부예요? 형 시작해줘. 어 시작. 아 뭐, 잠깐 누가 먼저 시작해. 가위바위보 하자. 예 좋아요. 가위바위보. 안생 내가 이겼어. 내가 먼저. 안생 시작해줘. 시작.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78 56 95 45 88 64 69 54 79 63 68 48 78 53 53 53 틀렸다. 틀렸어. 틀렸어. 안세. 안세. 네,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아씨. 내가 카메라 갖는다. 아 제일 비싼 건데. 이거 60만 원도 넘을 텐데. 안세. 내가 땄어. 아 이번엔 딴 게임이요. 형 딴 거 정해줘. 어? 아 딴 거 정해줘봐. 어 빨리. 어? 아 딴 거 정해줘봐. 됐어. 안세. 시작해줘. 형 형. 어 시작. 아 왜 콧바람을 부세요? 내가 뭐? 형 이거 봐 이거 봐 아줌마 반칙해. 어? 깜빡했어? 봤지? 봤지? 아싸 나 2연승이야. 아 반칙했다니까. 아, 나 못 봤어. 반칙은 아, 무슨? 야 너 뭐 가질까? 시계 가져야 되겠다. 아 좋은 거 다 놓쳐. 노주야. 김인선. 서른도. 서태지. 송대가. 심은아. 심은아 은퇴했어. 은퇴 안 했어요. 복귀한다 그랬어요. 언제 복귀할지도 모르는데 틀렸어. 틀렸어. 아 복귀한다 그랬다니까요. 안 선생 저 심은아 틀렸지. 심은아 은퇴했잖아. 예? 어, 은퇴하고 죽은 연예인 안 되잖아. 안 되지? 아 왜 안 돼요? 아, 와 안 될 것 같은데? 아싸 내가 아니, 이겼어. 아, 내가 이겼어. 아 왜 안 돼? 다시 복귀한다 그랬다니까 형 왜 그래 진짜. 아 안 돼. 와 전자수첩까지 해야지. 안 선생 와, 나 전자수첩 땄어. 응? 참 착. 나 한다. 참. 안 선생, 나 이겼어, 나 이겼어. 아, 아줌마 선생. 응, 왔어. 4연승. 아, 진짜. 나한테 가져야지. 하나밖에 안 남았네. 혜진 오빠 이거 향수도 안 쓰는데. 너한테 양보할게. 응? 아. 다 끝나신 거예요? 응, 안생 나 이거 다 땄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응. 수고들했어. 끝났으면 제발 좀 나가줄래? 나 진도 하나도 못 나갔거든. 아씨 뭐야. 야, 이 카메라 이거 좋은 거야. 이거 디지털이야 이거. 와 좋은 거네. 엄마가 다 휩쓸었구나. 그래. 야 이 시계 봐봐 이거. 응? 와 이 시계 나가냐? 응. 아주머니. 어, 동우가! 어, 야, 너 웬일이야? 어, 촬영 정리를 잠깐 드렸어. 야, 생각보다 중요한 걸 많이 놓고 갔더라고. 응? 어? 어, 이거네! 아, 이거 다 선물 받은 건데 갖고 가는 거 깜빡했잖아. 응? 저, 혜진아, 종이병 하나만 줄래? 담아가게? 어, 어. 아니, 저기 아까 전화했을 때는 좀 마음대로 하라고. 아, 저 그때는 제가 뭘 놓고 갔는지 잘 몰라서요. 아, 저 아주머니가 가지시려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게임 해가지고. 아, 죄송해요. 저한테 다 중요한 거라. 오빠! 어, 고마워. 야, 나도 하나 가져갔는데. 어? 이거. 아, 향수? 그거 너 가져 그냥. 누가 빨리 나와. 시간 없어. 뭐 어떻게 가래? 빨리 가야지. 예, 갈게요, 갈게요. 저 가볼게요. 세자 갈게. 세자 잘했어. 어, 그래 잘 가. 아, 청소하시게요? 네, 하세요. 다녀오겠습니다. 뭐야? 이쁘네? 어, 아주머니. 웬일이야? 저 또 놓고 간 게 몇 개 있어가지고요. 어 이거다. 이거 재줄인데? 어? 제 방에서 주우셨죠? 버리는 거 아니야? 죄송해요. 이거 누나가 사준 건데 안 달고 다니면 또 혼나서요.
너 또 왔니? 아, 예, 아저씨 저 급해서 나 다음에 다시 올게. 아, 그래. 응, 응. 아니, 쟤 또 왜 왔어? 어? 내 아들 가면 다행으로 생각해, 이 자식아. 이게 어떤 왜, 왜 쓰러지고 그래? 너무 빨리 들어갔다. 무슨 뜻으로 그런 말 한 거야? 한번 얘기해봐. 헛헛거리지 말고 얘기하라니까. 야, 너 왜 여기 숨어있어? 어? 흥수 여기 있어, 와봐. 너. 웃겠는데 시부고 있어. 아니야, 죄송합니다. 아, 지긋지긋하다 진짜. 차라리 나갈까? 어디 당구라도 한 번 치든지. 그럴까? 여기 있다가 또 증언하라고 이렇게 막 굴려다닐 거야. 자. 왜 씹으라고? 당구라도 한 번 치든지. 야, 내가. 넌 씹으라고 그러니까 다 씹어. 지긋지긋하다 진짜. 차라리 나갈까? 당구라도 치든지. 그러자. 왜 웃었어? 아까 당구라도 3번 치든지. 차라리 나갈까? 당구라도 치든지. 그러자. 또 여기 있다가 증언하라고 이렇게 끌려다닐 것 같아. 아, 죄송합니다. 형 웃으려고 그랬지? 난 안 웃었어. 아, 웃으려고 그랬잖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긋지긋하다 진짜. 차라리 나갈까? 당구라도 치든지. 그러자. 우리 또 여기 있다가 증언하라고. 왜 나한테 그래? 형 안 웃었어? 형이 먼저 웃었어. 야, 이거 한 대를 카트도 없어. 알았어, 알았어. 아, 이번에 하자. 죄송합니다. 간단한 거야. 응. 빨리 끝내야 돼. 죄송합니다. 격파. 어. 당구라도 치든지. 그러자. 또 여기 있다가 직원하러 끌려다닐 것 같아. 나가자. 아, 나. 야, 그거 그렇고 말이야. 고구마. 내가 이 사람 한 달 전에 이 사람이 나한테 밥 대신 고구마 먹으라고. 그래서 생각을 했어.